자, 다음 이제 건축을 한번 볼게요. 건축. 15세기 건축의 대표적인 것들은 주로 궁궐. 나라가 건국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야죠. 그죠? 성곽. 예,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, 뭐, 해인사의 장염판전은 넘어가겠습니다. 교과서 다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16세기인 여러분들, 서원. 왜냐면 16세기 주인공이 누구야? 사림들 아닙니까? 사림의 그 기반이 뭐라 그랬어요? 저번 유양소, 향약, 서원이라고 했잖아요. 서원도 건축 많아야 되겠죠. 그죠?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공인은요, 애도 15세기 공인은 또 어떤 그 자기를 좋아하냐면, 분청사기를 참 좋아해요, 분청사기. 이 분청사기 보시면요, 이 분청사기의 그 문양이 아주 자유로워. 예, 이 유약을 바를 때도요, 그냥 유약통에다가 그냥 덤벙! 덤벙! 하다가 그냥 빼! 그걸 덤벙문이라 그래요. 덤벙문. 진짜 덤벙 빼. 그럼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마무리 안 함. 그냥 그것이 그대로. 자연스러운 거. 거기다가 또 물고기 그려놓네. 물고기가 물고기 같질 않아. 날개가 달렸어. 막 하늘을 막 날아. 막 이런 느낌. 자유분방한 느낌. 그러니까 15세기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관악파, 이런 관악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타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, 민족적 자주적인 모습들,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나 16세기 사람이 들어오면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꼿꼿한 선비들의 모습들, 풀 쫙 매긴, 예, 꼿꼿한 그런 모습들, 분청사기, 물고기가 물고기 다워야지, 하늘을 날아, 에이, 있을 수 없지. 그러나 필요 없어. 바로 백자, 아, 깨끗해요.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? 백자. 아, 이거,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. 그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회화. 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들. 회화 보면요. 뭐, 고사관수도라든지,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보면 알겠지만, 여러분들. 이것도 좀 성리학적 선비들하고 좀 안 맞아요. 고사관수도, 물 흐르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물을 탁 바라보면서 말이죠. 있는 모습들. 마치 그 도교라든지 노장사상의 어떤 그런 풍요 그런 것들을 즐기는 모습들, 몽유도원도 약간 멍한 그 꿈속의 어떤 그런 모습들, 15세기 문화가 이렇습니다. 그런데 16세기 사림들로 오면 달라져요. 똑바로 정신 차려야 똑바로 현실적인 거. 네, 이러면서 선비의 절개, 사군자, 네, 이런 거 많이 그립니다. 사군자. 그리고 초충도. 신사임당 같은 경우 초충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